혼밥, 혼술, 혼공 등 혼종 문화가 어느새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강의도 듣고 운동도 하는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수 아파트 단지로 꼽혀 서울시 상도 받았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컴퓨터 교육에 한창입니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여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컴퓨터 공부지만 의욕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기가 조금 창피스럽고 모르면 그런데 별로 몇 사람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안방에 사는 것 같이 좋죠 뭐. 컴퓨터 수업의 장점은 집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 또래 어르신들과 웃고 떠들면서 공부하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어떤 학원 같은 데 안 가고 거주지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좋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교육받으니까 아주 편하고 좋죠. 방학을 맞은 아이들도 단지 내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본래는 입주자 대표회 사무실로 쓰이던 곳을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밀린 숙제도 하는 등 공부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네, 도서관이 있다는 게 좋고 조용한 것도 좋고 책도 많고 좋아요. 노원구 상계 14단지 아파트에선 컴퓨터 수업과 운동 교실 등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이웃 간 소통과 공동체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택배 사업도 운영 중인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 열린 서울시 우수 아파트 단지 평가에서 노원구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서로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좀 친하게 지내고 알고 지내고 이 사랑방이 주민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다양하게 쓰여지는 거죠. 개인주의 팽배로 이웃 간 대면하는 일이 더욱 힘들어진 요즘 노원구 아파트에선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복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